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왜 그런 거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이게 금색이냐? 아니면 뭐 파란색이냐? 흰색이냐?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본 적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보는 그 색소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눈도 다른데 뭐 실제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색조라던가 명암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내리고 이러면서 그 사진이 완벽하게 완전 다른 사진처럼 그쵸. 보일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는 것처럼 그치. 듣는 것에도 그렇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뭔가 조금씩 양념을 치는 걸로 완전히 다른 그렇죠. 네.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많이 속잖아요. 왜 사진 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저기 듣는 것도 좀 바디레즈 같은 거 넣고 막 뭐 EQ잉 하고 막 마스터링 걸고 막 이래갖고 되게 저가형 기타를 되게 고급형 기타인 척 맞아요.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양념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냥 그 기본이 다가 아니고 맞아요. 그거에 양 뭐 조금 더 그걸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맞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맞아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왕이면은 블러핑을 할 거면 좋은 블러핑을 하자 이거죠. 맞아요. 네. 좋은 양념을 쳐서 훨씬 더 괜찮은 사운드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그 요즘에 사진 찍을 때 그냥 안 찍잖아. 그럼요. 전부 다 필터 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지. 누가 그거를 맨 얼굴에다가 그냥 사진 빡 찍냐. 그렇죠. 그래서 담기는 건 진짜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어차피 일반화되어 있다라면 네. 이제는 더 좋은 양념을 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념계의 최고봉 가진 양념, 만능 양념자. 네, 공간계에서는 거의 뭐 끝판왕이죠. 아 진짜 우리 근데 녹음하러 가면 이렇게 기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저 약 좀 쳐주세요. 그쵸. 약 좀 쳐주세요. 중요하죠, 약 치는 거. 뭐 기본기가 있어야 약도 더 효과가 크지만서도 하지만 너무 약이 없다면 또 좀 심심하죠.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셀프로 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 약 중에 거의 뭐 최고봉이라고 맞아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오늘 이거를 여기서 무슨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건 아닌 게 이미 팩탐이나 풀가에서 너무 많이 했었고 했어요. 그리고 네. 거기서 뭐 사용법이라든가 그 여러분들 이거 기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쪽에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오늘 이거 왜 할 거냐 그냥 단지 앱 연동 시켜가지고 어쿠스틱 기타에다 연결했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느냐 그냥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리버브부터 모듈레이션까지 공간기의 끝판왕 H9 맥스 이게 45가지 알고리즘과 500개 이상의 프리셋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프리셋 몇 개 쭉쭉쭉 훑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것과 그냥 어쿠스틱 기타 간의 상성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어쿠스틱 기타는요 요행 한정. 요행 한정 요거 400만원이 넘는 19.5를 받은 어마무시한 기타입니다. 자 여기 96만 5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요게 이븐타이드가 뭐 워낙에 이제 공간계 쪽으로는 진짜 유명한 회사기는 한데 이게 4개의 스톤박스 기능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타임 팩터, 모드 팩터, 피치 팩터, 스페이스 등 모든 알고리즘이 합쳐져 있어서 그냥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퀄리티의 딜레이, 코러스, 피치 시프터 등 다양한 모듈레이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iOS, 안드로이드, 맥 PC 사용해갖고 디테일 에디팅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예쁘고 여기는 아주 직관적이고 앱으로 연동시켜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오늘 뭐 다른 여타 기능이라든가 뭐 인아웃이라든가 이런 건 패스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이렇게 앱을 보실 수가 있죠. 앱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하나 잡아갖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여기서 다양하게 세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탭 버튼 누르면 탭 빨리 바로 바뀌죠. 그 다음에 뭐 웻믹스를 뭐 줄이고 웻믹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예쁘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자 그럼 또 다른 걸로 계속 가볼게요. 오버 더 레인보우입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 웻믹스 올려볼게요. 딜레이 에이드 올리고 아야 진짜 장난 아니네요. 리피트 누르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아따 따리르트 따리르트 따라라트. 네 그렇습니다. 레게 타임 슬립 오야 믹스량을 좀 올려볼까. 오 정말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조합해서 만들기 되게 힘든 것들이 프리셋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은 와 에코입니다. 이번에는 페이저 리밴드 페이즈 약간 느낌인데요. 웹 믹스. 좋다, 재밌다. 자, 요게 이제 딜레이 같은 느낌. 이번 블랙홀 좀 강한 거. 네뷸라. 오, 장난 아니다. 와, 우주로 가는구나. 어쿠스틱에서 정말 활용하기 좋은 톤들이 많이 있겠네요. Hey Honey. 뭔 허니를 이렇게 무섭게 불러? 이제 마이너 쳐서 그런가요? 메이저 쳐볼까요? 네. 아, 오, 이런 느낌. 와, 아. 재밌다, 좋다. 자, 다크 매터, 암흑 물질. 오, 장난 아니네요. 네, 이번에 코러스 계열로 한번 가볼게요. 오, 좋습니다. 타입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뎁스, 스피드. 인텐시티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탈 계열로 한번 가볼까요? 크리스탈. 오. 아, 재밌다.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냥 어쿠스틱에 연동시켰을 때 이런 정도의 상성이 난다라는 것들만 오늘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치. 어, 대박이다. 재밌네요 이거. 자, 이번에는 다이나버브로 한번 가볼게요. 다이나버브 리버브 양을 한번 네, 믹스도 좀 올려보고요. 디케이 값을 좀 늘려서. 오우야 탭앤텀 탭앤트램이군요. 탭앤트레몰로. 오, 그렇구나. 이런 느낌. 홀. 어. 야, 진짜 너무 무궁무진해서 여러분도 500까지가 되기 때문에 뭘 어떻게 다 들려드릴 순 없고 이런 식으로 어, 상성이 굉장히 어쿠스틱 기타와도 잘 맞는다. 저는 아까 크리스탈 계열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뭐야? 오. 같이 합주를 해주네? 피아노가 지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얼음 위의 목소리랍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기 좋은 바로 이븐타이드 H9 어쿠스틱과의 상성을 오늘 쭉 프리셋 놀이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쿠스틱 기타에 관련된 이펙터들을 조금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스톱박스 구성으로. 맞아요. 거기 있는 그 공간계를 사용하는 것들도 되게 좋았습니다만 이렇게 아예 끝판왕 공간계 하나 가지고 사운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감이 엄청 좋네요. 네, 질감이 진짜.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스튜디오 퀄리티의 스테레오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그 공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짰던 그 보드들에서 공간계를 딱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 톤 셋업 자체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고 공연이 아니고 실제로 레코딩 현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좋은 어쿠스틱 기타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그냥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그냥 마이킹만 받잖아요. 어쿠스틱 받을 때 그렇게 그렇죠. 받는데 그거를 마이킹으로만 받는 그 아이디어 말고 AR이랑 이거 들고 가가지고 그렇죠. 앰프 마이킹을 어,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같이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같이도 받고 네. 그리고 그냥 기본 소스를 받은 다음에 그냥 이걸 거쳐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어쨌든 지금 요 공간계를 그러니까 어쿠스틱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보통 이제 일렉이나 그렇죠. 그런 쪽에 활용하는 게 많이 특화되어 있는 악기
얘기이기는 한데 어쿠스틱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운드 질감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들도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좀 디스토션 들어가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500개 너무 많아요. 굳이 뭐 어쿠스틱에다 적용할 필요가 없는 프리셋들도 좀 있긴 한데 이거를 사셔가지고 어쿠스틱 어차피 뭐 어쿠스틱도 치시고 일렉도 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렉에만 적용하실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그냥 어쿠스틱에도 한 번씩 써보는 거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악기가 좋으니까 어디다 물려도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쟤도 좋으니까 그냥 다 좋게 들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줄평만 오늘 그럼 드리고 점수는 워낙에 지금 뭐 빅탐이랑 많은 걸 했기 풀가에서 많이 다뤄서 오늘은 그냥 저희가 어쿠스틱에다가 엮었을 때 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줄평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쿠스틱에서도 이런 사운드를 다 먹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판이 조금 안 좋아서 하지만 원판이 좀 당연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18어이 일렉을 8 정도 활용한다면 어쿠스틱은 이 정도 밀어줘도 괜찮지 않겠나. 18어이 어이가 없네. 나 이거 할래 그랬잖아. 아이고 어이가 없네. 이게 뭐 연속기지 거의 뭐. 그렇습니다. 네, 18어이 자, 이렇게 활용도의 측면에서 어쿠스틱에도 분명히 상성이 있다 라는 오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쿠스틱에 어울릴만한 그런 이펙터가 있으면은 플가나 팩탐에서 다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네. 어쿠스틱과의 상성을 알아보는 이런 프리셋 놀이 시간을 가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븐타이드 H9 어쿠스틱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거 어쿠스틱 전용 모델이 아니고 원래 있는 모델에다 네. 어쿠스틱하고 그냥 상성만 맞춰본 거예요. 네, 나머지 뭐 정확한 사용법이라든가 다른 디테일한 기능들은 플가와 팩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펙터 모아가지고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